안녕하세요. 정몽순 의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과 그 인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외국인은 현재 한 222만 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약 150만 명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나머지 한 70여만 명은 그 유학생들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만 명 정도 중에 그 단순 기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약 30만 명이 되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약 30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이러한 사람들이 좀 인권적으로 굉장히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법은 인권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이상은 똑같이 한국 사람하고 대접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법이 집행됩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은 그 출입국관리법이라는 어떤 국가를 어떤 국경을 사수하는 그런 특별한 법에 따라서 어떤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어떤 이민 정책은 단순 기능을 좀 짧은 기간에 활용하고 또는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 한국에 체류해서 어떤 정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직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의 고용을 좀어 어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어어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단순 기능이 아닌 그런 그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취업하기 굉장히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입관리법이 어떤 보안제 같은 어떤 그러한 외국인을 하는 거고, 한국 사람하고 대체를 하게 되면 한국의 고용에 굉장히 지장을 준다. 이러한 출입국 관리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순 기능,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사각지역은 주로 이 사람들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최초에 한 3년 계약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업주의 기책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업장에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또 이동을 하더라도 잡센터 고용센터에서 한두 군데 정도 제한되는 그런 사업장에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면 반드시 한국을 출국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한국에 있는 동안에 가족을 초청할 수도 없고 가족과 동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좀 제한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비록 그 노동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그 외국인이 대부분 단순 기능에 근무하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들하고 어떤 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주로 일을 하게 되면 보통 20만 원, 30만 원인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10만 원 이내에서 어떤 비용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대부분 또 제조업체나 또그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그 한국인과의 어떤 임금 차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임금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 자기들 국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뭐 5배나 많게는 10배 정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체류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 보호 내용은 그 기고문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